5감 말고 6감! 당신의 6감을 믿어라! 대반전 음악 프리쇼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! 6! 아 큰일 났다. 지금 큰일 났어! 왜? 지금 시간이 4시 반인데 오늘 첫 방송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어. 아 맞다. 깜짝이야. 아 맞습니다. 오늘은 드디어 너무 시즌 6의 첫 방송 날입니다. Congratulation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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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그래서 오늘 보다 새로운 너목포 6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본방사수 꿀팁 세 가지를 전수해드리려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요거 아직 방송 전인데 말씀드려도 되나요? 황철! 아! 황철! 아 이제 감기 걸리셨나봐요. 이선민! 예. 이선민! 아, 그래요? 황치열 씨 그리고 이선민 씨 나왔습니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예. 와주신 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었는데요. 네. 이거 가르쳐줄까 말까. 아 이거 어떨까요? 자 오늘 방송 보시면 다 나옵니다. 자 그리고 너목포를 즐기는 두 번째 꿀팁. 우리 황철 씨가 립싱크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아유 그래. 이 길을 걷다 내 생각이 난다. 너에게 어렵게 걷었던 고백도 너에게 어렵게 걷었던 고백도 밤새워 속삭인 사랑도 난 모두 여기에 두고 뭐지? 갈게. 아~ 아니 아 중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? 야~ 아 이겁니다. 좋습니다. 네. 2라운드 진짜 역대급 스펙타클한 만전집이 생겼는데요. 네? 어떻게 립싱크에 이런 장치를 줄까 저는 그러니까요.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. 자 하나의 립싱크예요. 실력자의 목소리와 음치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데요. 바로 이 두 가지 목소리 중에 뭐가 진짜 미스터리 싱어의 목소리인가 요걸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또 있어, 또 봐. 야, 이번에는 시작부터 진짜 블록버스터입니다. 시즌 6 맞이했다고요. 그동안 미스터리 싱어 자리를 거쳐갔던 화제의 출연자 백돈이 와주셨습니다. 네. 어떻게 그러니까요. 저렇게 바뀝니까? 네. 아, 부담스러워. 그러니까요. We are the champion. 아. 블록버스급이 맞네요. 맞네요. 예. 정말 그 방송 직후에 화제가 됐던 출연자분들이 모두 또 나와주시니까 저희가 다시 만나니까 참 반갑네요. 너무 반가웠어요. 네. 아니 그만 그만. 그만이요? 네. 더 이상 얘기하면 예. 아, 안 돼요 오늘. 그렇죠. 궁금해 죽겠어요. 보셔야죠. 3시간 뒤에 그렇습니다. 어떻게 기다려. 자 1월 18일 금요일 바로 오늘 저녁 7시 30분 자 엠넷과 TVN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이따 꼭 너목포 보러 오세요. 오세요. 지금 갈라 아, 가야 돼요.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. 가야 볼 수 있어요. 자, 차 막혀요. 갑니다. 여러분들, 네. 7:30분이에요. 네, 늦지 마세요. 부탁드립니다. 네. 아, 이거 나 녹화해야 되는데, 이거. 옛날 채널 고정. MNET, TVN. 진짜 재밌겠다. 야, 대박이다. 대박이다.